몹시도 그리워라 그리워라. 어어 MC 수지. 어 MC 수지. MC 수지. 아 예. 장유 나이를 다 가이 밤에 달이 날 깨워. 저는 여기 랩을 잘하려고 음악을 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7살 때부터 엄마를 못 봤거든요. 제가 잘 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힙합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네. MC 수지 짱유! 수지 짱유! MC 수지 짱유! 수지 짱유! 수지 짱유! 수지 짱유! 아 짱유. 원래 이름이 뭐지 본명이? 장유석입니다. 장유석. 아 장유석. 네. 그래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짱유 짱유. 네. 짱유. 야 이 보살에 이게 또 핫한 사람이 한 번쯤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사실 내가 랩 힙합에 굉장히 약한데 취약한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아, 진짜요? 어, 알아요. 이게 이제 그 짱유가 그 내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같이 봐요. 보는데 짱유가 이제 그 탈락하는 날 봤어요. 우리 그걸 아들이 봤어요. 아, 진짜요? 어, 우리 아들이 내 방에 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짱유가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시선에서는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어, 아니 근데 너 혹시 여기 나오는데 그냥 나왔냐? 어, 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가 내가 봤을 때 너 네. 쇼미더머니에서 네. 경연곡을 했으면 짱유는 결승 가야 해, 무조건. 그래서 너는 근데 경연곡을 안 하고 아, 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곡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 근데 이제 경연으로 봤을 때는 공연 같은 느낌이 나서 약간 좀 아쉽게 탈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 아,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해볼까요? 어, 뭐 비트도 없어도 돼? 그냥? 아, 네, 괜찮아요. 오, 진짜? 비트 막 가사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사예요. 어. 제가 이 가사를 쓰면서 진짜 힘이 많이 됐거든요. 어, 야, 의미 있다. 아, 여, 에이, 에이, 여, 에이, 에이. 내 매 순간을 시로 만들어 가끔 흔들리지만 내 매 순간을 시로 만들어 가끔 흔들리지만 그네를 타는 기분이 들어 재밌기만 하지 잔을 들어 검은 밤을 뒤로 하고 나를 위로 쏘아 올리는 지금 외로움을 물어뜯는 나는 야 핏불 지구를 걸어 비를 맞고 난 후엔 단단해진 기분 썩어가는 이 길에 내 끼를 뿌려 내 재능을 기부 비참한 과거에 현재 나는 시름 난 영고 시간은 진흙 나다운 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항상 고마운 친구 나를 믿고 우린 손뼉을 치고 소리는 행복의 힘을 너와 내가 보는 이 길이 지도는 성공의 미소 걸쭉한 소설을 쓰 나는 타란티노 핸들을 잡고 걸어보는 시동 현재 위치는 미로 경적이 울리는 거리는 가고 있다는 신호. 와, 예, 짱유,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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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람이다 반자저 신경 이건 반야 신경 주지, 마하바냐 바람이다 반자저 신경 이건 반야 신경 지금부터 또 다른 신경을 랩 비트에 맞춰 보여주지. 래퍼 주지, 짱유. 래퍼 자이언트 드랍 더 비트. 야, 아니 하여튼 야. 진짜. 근데 어. 거기서 사연을 다 들었어. 아, 이미 그래서 아,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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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결해야지. 아, 또 많습니다 사연. 알아서 해결해. 그래. 해결하고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엄마하고 막 항상 헤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별이 지금 또 약간 무섭거든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어머니랑은 네. 몇 살 때 헤어진 거지? 어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다섯 여섯 살? 네, 뭐 아. 네. 그때쯤 했죠.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머님들이 배식을 해주는 날이 있거든요. 아, 그래갖고 그렇지, 그때 그렇지. 뭐 아빠가 좀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아, 예, 좀 한 배식 아, 해서. 그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못 받고. 예, 그 아. 이후로도 이제 저도 사촌 집에 이렇게 막 전전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IMF 때 아, 뭐가 터져서 일이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럴 수도 예. 있지. 그럼 아버지랑 산 기간은?
중3에서 한 21, 22살쯤까지 같이 살았죠. 네, 그렇게 하고 쭉 이제 아버지도 다른 지역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한 몇 년 못 봤어요. 연락은 하는 거죠? 아, 연락은 하죠. 연락은 하고 하죠. 맨날 사랑한다 하고. 야, 장윤아. 수아, 내 네 마음을 내가 안다. 형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헤어짐에 이별에 대한 아픔이었거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도 뭐 어머니가 왔다 떠나는 것만 너무 봐서 내 학교 전학 갈 때도 제일 많이 울고 반에서 누가 전학 가도 난 너무 많이 울었어. 그래서 연애도 내가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여자친구는 있나? 지금은 현재 영적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와, 특이하네. 네. 이것도 뭔 소리야? 일단 영적으로 일단 결혼을 한 상태라고만 있다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지금.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지금. 그렇죠. 있고 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친구랑 멋지네. 얼마나 사귀었어? 3년 넘었습니다. 멋지다. 지켜줘야 돼. 그 친구하고는 영원히 같이 있는 거네. 이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딱 1차원적으로 그런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제가 너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도 체감을 할 순 없지만은 이런 게 나온 거 보면은 일단은 뜨긴 뜬 거 같거든요. 아니, 아니, 여기는 뜨긴 뜬 거 같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네 생각처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일단 서장훈과 이수근을 내가 봤다는 게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좋아. 근데 이런 주목이 언젠가는 또 떠나갈 거라는 있고. 거라는 가라앉으면 이것도 뭔가 이별이다. 팬들과의 이별처럼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무서움 같은 사람과 이별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가지의 이별들을 이제 두렵다. 네, 그런 것도 좀 두렵죠. 근데 장유 자체가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이게 확 붙은 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전에도 떨어지고 그지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던 거고 그쵸. 워낙 단단해서. 지금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진짜 지금처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갖고 있고 장현우씨의 랩 멋지게 보여주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이별은 힙합이야 쐐기지 계속 달리는 거지. 주우지 주우지 역시 나는 근데 이런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게 언젠가는 또 관심이 사라질 거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주목이나 이런 거에 너무 취해서 천년만년 계속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거든.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마음속에 베이직으로 깔고 간다라는 거는 나는 그건 굉장히 높게 평가. 그건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출발선에 섰어.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제 시작이죠. 이런 식상한 말이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본인의 히트곡이 나와야 돼. 그 시그니처 히트곡이 제대로 한 곡이 터져야 그 이별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혹시 지금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있어. 있긴 한데 지금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있어. 있긴 한데 있어? 한번 들어. 무조건 들어주세요. 한번 한다 하는 거야. 야 그치. 와 한 번 이거 이제는 있구나. 일단 곡 이름은 115거든요. 115? 115. 아 115. 네. 멜로디 라인이 다른 래퍼들보다 훨씬 좀 많이 가미가 돼 있어서 약간 좀 싱잉 랩에 가까운 그거를 많이 하지. 얘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그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일반 대중한테는. 그래요? 나는 1위로라는 가사가 빨리 기다려진다. 들으면서 괜찮아요? 1위로! 1위로! 전국 1위로! 1위로! 다행이네요. 고민은 진짜 익산으로 바뀌었죠. 1위가 익산. 진짜 익산으로 바뀌었죠. 1위가 익산. 1위? 옛날에 1위라 그랬거든. 전국 익산 1위. 맞아. 전국 1위로! 아까 축제 가면 되겠네. 보면서 짱유한테 더 관심이 가졌던 게 아 저런 힘든 가정사가 있었는데도 저렇게 밝게 본인의 꿈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지금 마음은 어떤데? 솔직히. 지금 마음은 솔직히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아빠를 더 그치, 잘해주고 그치, 싶죠. 맞지.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이 있거든요. 아빠가 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생각하기 나름이라 나름이라 나름이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네, 아빠 입장에서는 홀로 키운 것도 아니고 사촌 집 전전하게 하고 막 물질적인 걸로도 많이 못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그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걸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아빠한테. 진짜로 그래. 저는 뭐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부모님은 그 친구를 컨트롤하려고 하거든요. 막 그 친구도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막 이제 음악 말고 공부해야 되고 막 그렇지, 방향을 정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는 내가 음악을 했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막 다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중3 때부터 같이 살았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데 살았거든요. 막 집에 뭐 보일러도 안 되고 막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막 고무이 다라이에 고무 다라이에 그 전기 해갖고 데우고 막 이제 거기 막 많은 세대들이 쓰는 부세식 화장실 쓰고 이랬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힘든지 몰랐어요. 막 아빠랑 같이 살았고 같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막 학원비가 40만 원이 작곡 배우는데 막 하는데 그런데 살고 있으면서도 아빠가 매달 학원비를 내주고 와, 또 이제 수행이시네 안전히 그런 식으로 다 해줬어요. 와. 다 해줬는데 계속 미안해하니까 저는 평생 그냥 아버지가 평생, 갖고 있는 거야 자식한테 평생 그냥 부모의 마음이야. 네. 그게 왜냐하면 너를 내가 직접 키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 그냥 미안함은 평생 간직하고 가시는 거야. 선생님 아버님은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지금 58. 58이면 아직 젊으시잖아. 네. 정현 진짜 열심히 살려서 멋지게 해서 네. 힙합 느낌으로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시고 네. 딱 멋지게 집 하나 딱 사줘야지. 그럼 네. 아버지도 이제 연애도 하시고 네. 딱 그럴 수 있게. 아빠가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너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아들 네,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그런 사람을 못 사신 거 아니면 인기가 진짜 없으신 거지. 인기가 진짜 없으신 거지. 아, 인기는 또 성격이 좋아요. 내가 행인 볼 때 내가 아빠 생각이 좀 나요. 좀 햄처럼 생겼거든. 아, 진짜로? 아빠, 네. 아, 그럼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또 내가 형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고 한 남자의 마음으로 나는 아빠를 좀, 솔직히 좀 형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변에 이혼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혼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기 들어봐. 네, 이 진짜 진지하게 그 이혼한 남자의 그런 심경을 좀 알고 싶어. 형은 자식이 없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네. 확실한 게 내가 볼 때 지금은 모르겠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심심하고 적적하고 외로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마 아니 내가 애도 있고 지금 이런 와중에 뭘 또 지금 형편도 어렵고 이런데 누구를 또 만나고 맞아, 이러는 맞아. 게 사치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싫었을 거 맞아 맞아 싫었고 뭐. 그리고 뭐 그럴 자신도 없으셨을 거고 근데 지금 쉬운 여덟이면은 이제는 너무 또 외롭고 적적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삶이 뭐 어느 안정이 됐다 그러면 누구를 새로 만나 보시는 것도 그쵸. 나쁘지 저는 항상 바라죠. 가사에도 막 미안해 하지 말고 새 엄마나 데리고 오라고 하는 가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뭐 따로 네가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고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살아야지. 그쵸. 뿌듯해 하시겠다. 딱 TV 나오고 있다 아버지 뭐라 하셔 통화할 때. 이제 좋아하죠. 또 이제 막 친구들도 막 맨날 그러, 옆에서 짱유 짱유 하니까 내 애들이 짱이야. 그게 좋죠. 되는 거거든. 아버지도 괜히 랩도 못 하시는데 괜히 또 랩 비슷하게 얘기하고 다니시고 그러고 뭐 부모님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하고 아빠 엄마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커서 건강하게 잘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 인생을 살고 아빠 인생을 살자. 파이팅. 어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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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제 장유야 너 슬픈 일 없잖아 그치? 아 그쵸 이제 기쁘잖아. 행복한, 네, 이제 앞으로는 슬픈 생각하지 말고 네. 막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앞으로 와 내가 잘 될 것만 늘 상상을 해. 미래만. 그렇지. 그래서 너의 음악성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게을르지 말고 항상 그 네. 열정을 다해서 곡을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에레로 네. 에레로 고민 있는 사람들 에레로 에레로
그래, 여기 기회 되면 밥은 먹자. 아, 알았지? 응원해 줄 테니까. 아, 근데 진짜 여기 그냥 예능인 줄 알고 나온 거거든요. 예능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이게 그 해주시네. 저 웬만한 래퍼들 여기 오지도 못해. 네. 뭐 스놉덕 이런 사람들 문도 못 열어 여기. 아, 아 진짜.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 우리가 됐어요, 하여튼 앞으로 네. 응원할게. 아, 고맙습니다. 자, 힘내고,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좋다, 성형이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형수. 고향이 네. 어디니? 원래? 부산입니다. 부산. 작년에 올라왔어요. 어, 상하이. 네. 네, 들어가세요. 그래. 네,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네가 네. 들어가야지. 우리 여기. 야, 근데 이놈 좋은 기운 갖고 있네. 그 생각하는 게, 그죠, 이미. 좀 다르네. 아니 그 멋지네. 생각이 아주 성숙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잘 컸다. 진짜. 왜냐면 랩하고 뭐 난 힙합 할 거야 이러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 현실 파악도 냉정하게 잘 하고 있고 멘탈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성공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진짜로. 아 진짜 저는 그냥 서장훈하고 이수근 연예인 보러 그냥 놀러 나온 건데 기대 이상? 아니 생각 이상으로 진짜 모든 것에 이상으로 자신감을 채워주셨거든요 이 행인들이 그냥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하게 행인들이 또 그렇게 잘 말해줬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진짜로 뜨긴 떴나 봐요 이수근 형님과 서장훈 형님을 내 눈앞에서 본다는 게 이게 아 감회가 너무 남다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수근이 햄, 장훈이 햄 다음에 또 봅시다 오늘 정말 좋은 기운, 긍정적인 자신감 심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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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조이